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SMP 드라이어스입니다. 이 드라이어스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법한 태양의 용자 파이버드에 등장하는 최종 보스인데요. 애니메이션 중반부부터 등장하면서 이 주인공인 파이버드를 압도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 생김새도 정말 멋지게 나와줘서 주인공인 파이버드보다도 인기가 좋았던 녀석이기도 한데 드디어 이렇게 SMP 시리즈로 나와줬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나온 드라이어스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드라이어스는 이렇게 총 3대의 분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데스 이글, 데스 타이거, 데스 드래곤으로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차례차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3수 중 하나인 데스 이글입니다. 자, 이렇게 말 그대로 독수리를 모티브로 삼고 있는 그런 삼수인데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생겼고요.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자,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이 전형적인 합체용 새처럼 생겼습니다. 자, 데스 이글은 이 드라이어스의 얼굴 부분과 몸통의 일부를 담당하는데 사실 외형 자체는 상당히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라는 이름이 살짝 안 어울리기도 하는데 나름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굉장히 포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굉장히 날카롭고 무시무시한 생김새를 보여줬는데 이게 아무래도 SMP 그리고 이제 DX완구로 오면서 조금 단순해진 면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DX완구에 있었던 데스이글과 굉장히 흡사하게 나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이제 그 드라이어스 합체시에 보이는 그런 파츠들이 보이죠. 자,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드라이어스의 얼굴이 뒤쪽에 이렇게 펑쳐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에서 보면은 이 날개 부분이 일반적인 새 모양이 아니라 그 로봇 형태에 좀 더 중점을 둔 그런 날개로 나와줬습니다. 이거 데스 이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크게 살펴본 부분은 없고 그냥 얼굴 부분은 이렇게 아주 잘생기게 그리고 도색되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부리가 이런 식으로 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아래쪽은 전형적인 그런 새 조류, 네, 조류의 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살짝 이렇게 덕분에 그 SMP 버프를 받으면서 조금씩 가동이 되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날 때는 이렇게 펼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데스 이글이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데스 타이거입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뒤에는 이렇게 작은 꼬리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자, 이름 그대로 호랑이를 모티브로 삼고 있는데 살짝 완구스러운 모습이 강한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그래도 예전 DX판이랑 비교해보면은 상당히 날렵한 느낌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이 DX완구에 없었던 가동과 프로포션을 전부 다 이제 그 살린 느낌에서 이렇게 데스타이거도 완벽한 프로포션을 보여주는 걸 보니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퀄리티죠. 네. 어쨌든 정면에도 이렇게 도색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데스타이거 특유의 캐논도 위쪽에 이런 식으로 박혀 있습니다. 뭐 약간 무섭다기보다는 귀엽다라는 인상이 강한 그런 모습이네요. 참고로 여기 입 부분은 이런 식으로 따로 이 부분을 열어주면 아이고 자 여기 아래쪽 있는 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열어주면은 자 이렇게 입을 벌려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안쪽의 이빨은 전부 다 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아따가 자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각종 이제 그 파츠들이 접혀 있는 식으로 나왔는데 확실히 DX완구보다는 조금 더 그 복잡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 이렇게 그 뒤집고 안쪽에 있는 파츠만 단순히 이렇게 꺼내면은 드라이어스가 완성이 됐는데 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더 상대적으로 복잡한 편이기도 한데 일단은 DX완구의 변형과 거의 흡사하게 진행되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스타이거가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스 드래곤입니다. 자 이렇게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정면은 이런 모습.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뒤쪽은 이렇게 길다란 꼬리가 나와있는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자 말 그대로 용입니다. 네 용인데 이렇게 뒤쪽에 생각해보면은 이 데스 드래곤 그리고 최종 보스의 분신 중 하나인데 완구든 장난감이나 이렇게 뒤쪽에 있는 날개가 굉장히 하찮게 나왔어요. 이 부분 여기가
원작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폭스 있게 나오거든요. 뒤쪽에 보면 날개도 나름 이제 작화에 따라서 큼직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완구형이든 DX 완구든 SMP든 뒤쪽 날개는 뭐 다른 프로포션 파츠 없이 굉장히 앙증맞게 나와줬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이제 실드 부분이 되는데, 실드를 생각해서 이렇게 따로 날개를 더 크게 해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최대한 원작을 살린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약간 용보다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 이 날개를 이렇게 떼버리면 진짜 티라노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공룡스럽습니다. 근데 공룡이라고 나왔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퀄리티거든요. 네, 어쨌든 뒤쪽에 이렇게 날개를 다시 부착시킬 수 있고, 자 그리고 꼬리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이제 Z모드일 때 변형이 되는 그런 기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리도 이렇게 나와줬고, 아 데스타이거 때는 그렇게 많이 못 보여드렸지만 참고로 이렇게 가동도 나름 수월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파츠들도 이렇게 잘 들어있고, 전체적으로 이 DX 완구스러운 모습을 잘 재현해준 것 같은 그런 모습의 데스 드래곤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모습을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대망의 드라이어스로 합체를 해야겠죠? 자 드라이어스 야수 합체! 자 먼저 데스 이글부터 변형을 시킬 텐데, 자 보시면 일단 아래쪽에 여기 이 부분을 전부 다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일단은 여기 이 부분을 분리시켜서 잠깐 옆에 놔두시고요. 자 여기도 따로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옆에다가 두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꼬리 부분에 있는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이것도 옆에다 두시고, 그리고 이 앞부분, 이 드라이어스의 가슴팍이죠. 이 부분도 따로 떼서 옆에다 두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좀 불리한 부분이 많아요.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드라이어스의 얼굴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겹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드라이어스 얼굴도 일단은 빼놓은 다음에 나중에 합쳐지는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따로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머리만 이렇게 준비해 두고, 안쪽에 조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조인트도 이렇게 꺼내서 미리 준비를 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데스 이글은 합체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데스 타이거, 자 보시면은 위쪽에 캐논이 있죠. 이 캐논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 주시고요. 잠깐 이 캐논 옆에다 두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DX 완구를 만져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를 이렇게 뒤집죠. 이렇게 자 일단 여기부터 일단 자 이렇게 떼놓은 다음에 이거는 따로 옆에다 두지 마시고 일단 옆에다 둬야겠죠. 요거는 이제 데스타이거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자 요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요 부분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요런 식으로 펼쳐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요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요 다리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뭔가 좀 가죽 펴놓은 것 같죠. 네. 자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주는데, 요런 식으로 접어서 그냥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꼭 볼트로운 다리 집어 넣듯이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안쪽으로 전부 다 접어서 넣어 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기가 막힌데, 보시면 여기 홈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쪽 이런 홈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홈, 이 홈에다가 맞추는데, 일단 여기는 이 앞쪽에 있는 홈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어서 이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앞쪽이 아니라 이쪽이에요. 여기다 겹쳐 주는데, 자, 그 전에 여기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시고요. 간섭이 안 되도록.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이쪽에다가 결합. 그리고 앞쪽은 이 뒷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온 다음에 겹쳐지도록. 보시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아주 퍼즐 형식으로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넣어 주면은 네,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여기도 이렇게 돌아서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들어서 겹쳐주면은 네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앞쪽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팔이 되고 다리가 되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조인트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아랫부분부터 이렇게 떼서 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접어주시고, 그리고 한번 더 이렇게 꺾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면은 이쪽이 이제 사이드 스커트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를 시켜서 잠깐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팔이 있어요. 이 팔 부분을 꺼내주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꺼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꺾여 있거든요. 자, 여기를 완전히 일직선으로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네. 맞춰주신 다음에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이 되도록 회전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아래쪽으로 내려서 몸통처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이런 모습이 됐죠.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요 파츠, 요 파츠는 자,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요런 홈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 데스타이거의 꼬리부터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다가 오도록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힌지가 있죠. 이 힌지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보시면은 이쪽에 서로 조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접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접는 부분이 상당히 완벽해요. 딱 들어가죠. 네,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보시면은 이 안쪽에도 하나 접힌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펼쳐 준 다음에 한 번, 그리고 두 번 완전히 접어서 다리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이제 그 드라이어스의 오른쪽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리도 맞춰줘야겠죠. 보시면은 위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사이드 스커트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고관절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회전이 되도록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빼놨던 요 파츠를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는데, 자, 여기는 좀 이따 합체할 때 한 번 더 수정할 거예요. 어쨌든 자, 요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주먹은 좀 이따 피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상태로 일단 오른편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데스 드래곤. 자, 보시면은 뒤쪽에 이 실드를 잠깐 떼서 옆에다 두시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 요 부분도 일단은 이렇게 분리를 시켜 주도록 합니다. 여기에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힘을 줘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자, 보시면 일단 여기부터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여기 이 뒷부분은 이렇게 접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중 관절로 되어 있거든요. 이중 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에 사이즈가 딱 나오죠. 그리고 이 기수 부분도 안쪽으로 쏙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접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요거는 완성이 됐는데 옆에다가 잠깐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데스 드래곤의 본체, 자,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 주시고요. 뭔가 꼭 종이 접기 하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위쪽에서 보면은 아까랑 똑같이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올려 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 주도록 합니다. 보시면 여기 홈이 있죠, 이렇게 안쪽에. 이런 식으로 이 홈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접어 주시면 돼요. 여기를 네, 이런 식으로 자, 접어 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똑같이 데스 타이거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홈이 있죠. 여기 조인트, 그리고 여기에도 조인트 홈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쪽에다가 결합,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살짝 들어서 회전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결합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러면은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여기부터 일단 정리를 하고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는 지금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빼주면은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팔이 이쪽에 있는데 이 팔을 여기다가 빼야 돼요. 자, 보시면은 위쪽에 이런 식으로 여는 공간이 있죠. 이 여는 공간을 이용해서 이 팔을 이렇게 이중 힌지까지 써서 아래쪽으로 빼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빼주는 게 묘하게 뭐랄까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이제 여기에 조인트가 서로 겹쳐가지고 파손의 위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자, 여기를 잘 각도를 잡아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빼주도록 합니다. 뭔가 그 실타래 빼는 듯한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이 윗부분을 닫아준 다음에 여기를 내려주도록 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왼편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번, 두 번 이런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아래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조인트랑 똑같이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접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펼쳐서 안쪽으로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홈에 맞춰서 완전히 꾹꾹 눌러주면은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도 이 고관절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관절을 한번 회전시켜 주시고, 반대로 돌아갔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회전시켜서, 저 보시면은 여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Z모드 때문이거든요. 이쪽이 이렇게 접힐 수 있도록 이런 형태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회전시켜서 왼편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이 왼편과 오른편, 아 오른편과 왼편이죠, 합체를 시켜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합체를 시켜도 됩니다. 근데 이러면은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조인트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자 여기가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어 있게 돼 있어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고정되면은 허리 회전이 안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했는지 여기 이 조인트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넣어주는 거를 선택을 할게요. 아무래도 가동이 좀 더 되기 때문에. 이러면 여기에는 결합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쪽이 먼저 결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인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전 추천드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이 완료가 됐고, 이 상태로 이제 베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먼저 여기 다리부터, 아까 보시면은 이 데스이글의 이 부분이 있었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왼편, 오른쪽 왼쪽을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자,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펼쳐 주시고, 이 다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꺾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꺾이는 부분이 이렇게 꺾이면은, 자, 요 상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꺾이면은 왼편입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펼쳐 주어서 이 부분을 아래로 내려주시고, 무릎을 만들어 준 다음에 딱 확인해 보면 오른편이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DX1구랑 흡사하죠. 네, 이쪽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네,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도 자, 이쪽에다가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시면은 다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일단 여기 스커트 부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대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위쪽은 여기 이 네 개의 조인트, 이 네 개의 조인트가 여기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결합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팔 부분, 아까 팔 부분은 아직 안 열었죠. 자, 이 부분은 보시면은 이렇게 열어주면 안쪽에도 이렇게 주먹이 들어있어요. 이 주먹을 꺼내준 다음에 다시 넣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꺼내서 주먹을 꺼낸 다음에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먹까지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데스 이글은 이런 상태인데, 자, 보시면 일단 데스 이글을 조금 얼굴을 올려주시고, 뒤쪽에 이런 식으로 또 4개의 조인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 다음에 보시면은 안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어요. 여기하고 이 목 부분에 조인트가 있죠. 이 부분을 완전히 겹쳐주고, 여기도 보시면은 살짝 조인트가 있죠. 이 부분까지 딱 소리가 나도록, 네, 이런 식으로 밀어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데스 이글까지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백팩이 된 부분에다가 아까 빼놨던 이 드래곤의 이 부분을 백팩처럼 결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대망의 드라이어스의 얼굴을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 실드가 하나 있죠. 이 실드까지 옆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은, 는 마지막이 아니라, 자, 마지막 진짜 찐 마지막으로 이렇게 타이거의, 아, 데스 타이거의 캐논까지 어깨에 달아줘야 되죠. 깜빡할 뻔했습니다. 네. 자, 여기도 이렇게 위쪽에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달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은 드디어 이렇게 드디어 대망의 드라이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야, 이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야 진짜 완벽합니다. 어이 너무 멋지게 나와줬는데요 이거. 자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이 드라이어스를 공식 몰에서 이제 예약을 했는데 굉장히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짜증이 나던 찰나에 아, 이 조립을 하고 보니까 모든 게 용서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와 이 프로포션 이 자태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진짜 S&P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품 중에 명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진짜 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진짜 이거는 완성도가 단연코 최고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체적인 프로포션 그리고 크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도색에 들어간 포인트라든가 하체 부위의 조인트 그런 부분 모두 진짜 만점 오브 만점이라 할 수 있는 최고의 명품 킷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보다 이 드라이어스 특유의 얼굴 참고로 저는 지금 여기에 이제 그 턱 부분은 다 이제 도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얼굴 부분에 이제 그 몰딩 그 부분에만 먹선을 넣고 나머지는 스티커 처리 그리고 부품 분할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조립한 상태입니다. 눈은 지금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거든요. 도색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제 그 스티커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티커도 이제 붙일 수 있도록 선택을 해놨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부분 부분적으로 이제 도색이 다 들어가고 스티커가 최소한 사용되다 보니까 뭐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명품 킷이 하나 나와줘 버린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사이즈가 크죠. 굉장히 큽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드라이어스의 프로포션이 예술인데 진짜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그 프로포션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진짜 이 드라이어스가 옛날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 DX판이 원판에 비해서 조금 그 애니메이션과 비교해봤을 때 포스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프로포션이 엉망이었거든요. 뭐 합체는 그렇다 쳐도. 네. 근데 그 부분을 드디어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해소해준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 드라이어스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무기가 하나 있죠. 바로 이 데스블레이드. 이 데스블레이드도 완벽하게 나와줬습니다. 보시면은 이 특유의 소리 흡세 같은 이런 칼날도 아주 깔끔하게 나와줬고 안쪽에 이런 식으로 손잡이 부분도 도색과 스티커로 잘 표현해줬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이렇게 칼날을 빼줄 수가 있는데 원작에서 보면은 데스블레이드 하면서 뽑는 게 여기 방패에서 이렇게 뽑죠. 여기에서 방패에다 그 이렇게 방패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뽑아주는데 이러면 이제 칼날까지 같이 나오게 되죠. 네,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내준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데스블레이드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 다음에 손에다 지워주면 좀 더 완벽한 드라이어스님이 아 이제 드라이어스님이라 그랬네요. 네, 어쨌든 드라이어스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진짜 당장에 그 얘기가 떠오르죠. 그 대사 뭐가 그레이트 선가드냐. 뭐 사실 그 대사를 하고 바로 한 대 맞고 쓰러졌지만 포스만큼은 이 그레이트 파이버드 그레이트 선가드에 비해서 전혀 꿀릴 게 없는 엄청난 포스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체부터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상체 디테일입니다. 이게 일단 좀 데스블레이드를 좀 빼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이게 진짜 과거에 악당이 주인공보다 멋있다? 라는 그 전제를 준 게 바로 이 드라이어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드라이어스를 처음 보고 와 쟤 뭐야 새로운 동년가 했는데 사실 나온 거 보면은 계속 이제 그 선가드하고 대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인가? 아군인가? 이랬는데 생긴 것만 보면은 아군이었다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군치고는 조금 더 사악하게 생겼죠. 사실 주인공으로서도 뭐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외형인데 악역으로 나와줘서 거기다가 최종 보스로 나와줘서 조금 더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도 굉장히 그 원판에 있는 그 얼굴 그대로 나와준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특유의 박쥐 같은 얼굴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어요.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박쥐 같으면서도 이 드라이어스 특유의 포스 있는 이런 그 카리스마 있는 이런 눈빛까지 그대로 잘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체에 있는 이 데스 이글의 얼굴과 양쪽에 있는 이 데스 타이거, 데스 드래곤의 얼굴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재현해 줬는데 어렸을 때도 딱 보면은 세 개의 야수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얼굴이 있는 형태다 보니까 상당히 무서우면서도 굉장히 포스 있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원작에서도 이렇게 머리를 떼서 양쪽에 있는 요 데스 타이거와 데스 드래곤을 따로따로 날리면서 공격을 하죠. 여기도 이렇게 네
굉장히 뻑뻑합니다. 이런 식으로 날려서 공격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똑같이 재현을 해줬어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기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인트가 싫으신 분들은 안쪽으로 접어놓을 수가 있어요. 네. 뭐 그렇게 큰 효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사소한 효과가 그래도 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기믹이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스타이거와 데스드래곤의 머리를 따로따로 분리시켜 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손 같은 경우에도 이 무장손이 이 무장용 손과 포징용 손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목이 꺾인 손이라든가 이런 편손, 그리고 이렇게 편손인데 조금 더 이게 뭔가 그 포스 있는 그런 형태의 손, 이런 부분도 이렇게 들어있어서 총 3쌍이 들어있습니다. 총 6개죠. 뭐 교체는 아주 간단한데, 자 일단은 요 손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여기다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볼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떼서 이 손을 이렇게 네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네, 드라이어스의 포스 있는 이런 손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체 디테일, 하체가 보시면은 이게 그 다리 쪽에 데스이글의 파츠가 붙으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게 어렸을 적 DX 왕구도 그렇고 뭐랄까 다른 시관 드라이어스도 보면 여기가 굉장히 빈약했어요. 여기가 따로 가동되는 부분도 없고, 근데 이런 부분을 그대로 합체 기믹을 재현해 주면서 프로포션 파츠 따로 없이 이렇게 완벽한 애니메이션 프로포션을 내주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합체를 시켜줬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감동인데요. 더군다나 이 다리 부분이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 드라이어스 특유의 프로포션을 유지하면서도 균형 있는 그리고 굉장히 포스 있는 이런 육덕한 이 프로포션을 그대로 잘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부분 빼고는 하체는 그렇게 막 크게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단하다라고 그냥 딱 짧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이 발바닥은 스티커입니다. 네. 자, 요런 식으로 하체가 나와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보면은 가동도 훌륭합니다. 보시면은 일단 드라이어스는 볼 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도 아주 간단하게 가능하고요. 빙글빙글 머리도 잘 돌아가고 안쪽에 이 조인트 축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위아래로 큼지막하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슴팍에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네, 장식을 움직여 줄 수 있는 기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접힙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은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여 줄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날개도 뒤쪽으로 이렇게 접거나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은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축관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조인트가 이렇게 아이고 방패가 빠져버렸네요. 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도 이렇게 네, 앞뒤로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관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완전히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가동은 또 진짜 이런 합체킷에서 이 정도로 보일 줄이야. 이거 좀 신기하네요. 안쪽에 관절이 좀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중 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축관절이 있어서 자, 이 부분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팔꿈치도 굽힐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딱 요 정도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시킨 다음에 여기에도 추가적인 관절이 있거든요. 자, 이 관절까지 쓰면은 완전 접힘이 가능하도록 굽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변신 기믹 때문에 들어간 것 같은데 굉장히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볼 관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이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이제 뭐 상체는 따로 움직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겠죠 당연히. 대신 허리가 이렇게 360도로 깔끔하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고관절 보시면은 스커트가 없는 형태예요. 근데 아래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관절이 이렇게 빠져있는 형태로 그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으로 그냥 하면 이렇게 걸리는데 자, 이렇게 관절을 빼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관절을 써서 움직여주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네. 참고로 저는 지금 안쪽에 파손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갈아줬기 때문에 여기가 좀 헐렁해요. 원래는 굉장히 뻑뻑합니다. 네.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네. 이런 식으로 그 관절이 따로 빠진 형태로 움직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 사이드 스쿼트가 따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 네.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변신기믹 때문에 이런 식의 기괴한 움직임도 가능해요. 네. 자, 그리고 이쪽에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쪽, 여기하고 이쪽에 다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변신기믹에 들어간 그런 관절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릎. 무릎은 이렇게 이중관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무릎 굽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발. 발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당연히 살짝살짝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고, 옆쪽으로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따로, 그 이 부분이 따로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드라이어스에게는 또 다른 모드가 있죠. 바로 이 Z 모드인데 당연히 SMPA로도 이제 재현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몇 가지를 이제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머리를 이렇게 떼서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캐논도 따로 분리를 다시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먹 부분은 다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넣어주시고 반대쪽도 이 부분을 자, 열어서 안쪽으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왜 안 열리지? 갑자기 안 열리네요. 네. 다시 열어서 열려라! 됐다. 갑자기 말 안 듣네요.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이런 백팩이 있죠. 이 백팩도 따로 분리를 먼저 시켜주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데스이글 부분도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뒤쪽 부분도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 하반신 부분, 여기 스커트 있는 부분, 이 부분도 따로 분리, 그리고 여기 앞쪽에 있는 이 부분도 따로 분리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상당히 뻑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옆에다 두시면은 자, 이렇게 요 부분만 이제 남게 되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용머리를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준 다음에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겹쳐주도록 합니다. 그럼 요런 형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자, 반대로 이렇게 꺾어주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 부분을 이렇게 이 관절을 써서 이렇게 회전시켜 준 다음에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데스타이거의 머리를 넣어 놓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꺾어 준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꼭 넣어 주듯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회전을 시킨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부분, 이 조인트 부분에 완전히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되죠. 자, 그리고 Z모드 때 얘기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여기 원래는 드라이어스 때 여기 이 부분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원래 이런 식으로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스탠딩이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이 부분을 빼놓고 얘기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이 부분은 이제 Z모드 때 설명 드렸으니까 후반부에 공제다 따로 써놔야겠네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옆쪽에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먼저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기를 살짝 벌려주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아까 이 관절 있죠. 이 관절을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또 이 힌지가 있습니다. 힌지를 이렇게 내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닫아주면 되는데, 자, 넣고 이렇게 닫아주면은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열고 이 부분을 연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펼쳐주고 내려서 이 부분을 닫아준 다음에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면은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일단 이 데스 이글의 요 파츠에 이 얼굴을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시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넣어준 다음에 데스 이글의 날개를 쭉 펼쳐주고 이런 형태로 네, 반대쪽으로 돌려준 다음에 아까 요 파츠의 뒷부분 이 뒷부분에다가 결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쪽에다가 여기 이 조인트 있죠?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겹쳐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 데스이글의 머리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이상한 포즈지만 이런 식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그리고 보시면은 이 날개 부분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어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보시면은 조인트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힌지처럼 여기가 그냥 힌지 공간이 아니라 조인트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은 이 상태로 이렇게 고정이 되죠.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 파츠들 자 이제 하나하나 넣어줄 텐데 일단은 이거부터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날개를 위쪽으로 이렇게 뻗쳐준 다음에 뒤쪽에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결합을 시켜주시고 데스 이글의 얼굴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파츠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똑같이 조인트가 있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아까 이 백팩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서 기수 부분을 열어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걸리지 않게 조심조심 이런 식으로 열어줍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수 부분이 완성이 됐죠.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양쪽에 조인트가 있고 이쪽에 조인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아까 빼놨던 요 캐논 부분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형식 기믹이 있죠. 이쪽에다가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캐논이 장착이 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캐논을 결합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결합까지 완벽하게 해주면은 드디어 드라이어스의 Z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야 완구 때는 사실 굉장히 단순했거든요. 근데 뭐 지금도 생김새는 조금 단순하지만 살짝 서비스 격으로 들어있는 모드가 아닐까 싶네요.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비행기 형태를 만들어 줬는데 원작에서는 이게 마14? 네 엄청난 속도의 비행기라고 합니다. 네 날개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오히려 이거는 DX 완구가 조금 더 묵직해 보이고 조금 더 비행기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건 아무래도 드라이어스의 이 로봇 형태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비행기 형태의 프로포션은 조금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요.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Z모드도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일반적인 MG급 건담보다 조금 더 큰 그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그레이트 파이버드와 함께 보면은 야 이렇게 보니까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 최종 결전을 앞선 그런 주인공과 최종 보스의 느낌이 확 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확실히 이 드라이어스 쪽이 훨씬 더 비율도 괜찮고 생김새도 좋아가지고 조금 살짝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기도 하네요. 자 지금까지 SMP 드라이어스 리뷰였습니다. 아 비록 이 혼합 판정으로 나와줘서 살짝 아쉽기도 한데 하지만 그만큼 이 역대급 퀄리티와 완성도를 갖춰준 상태로 발매를 해서 그런지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추후에 이 드라이어스의 완전 최종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오가닉폼도 발매가 될지 세상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이 정도의 인기라면은 오가닉폼도 발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이왕 나온 거 나와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